구독할 사람 여기부터라. 블레르 TV 구독 버튼 눌러줘. 우리 꽃님들 안녕. 나는 그 할머니 블레르야. 내 직업은 바로 청소부지. 그래서 나는 이 마을에 눈을 쓸고 있어. 오늘도 그러면 그 눈을 하나씩 쓸어 볼까나. 아유 할머니, 날씨도 추운데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. 걱정해주니까 고마워 청년. 그나저나 연세가 꽤 있어 보이신데 힘들진 않으신가요? 아니야 청년, 요즘이 그 100세 시대인데 한 개도 안 힘들어. 그 안 힘드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. 참 아이고 참 춥겠다. 아유 참 엄마랑 딸이구먼. 할머니, 아이고 아주 귀엽게 생겼구먼. 넌 이름이 뭐냐? 내 이름은 소리입니다. 소리구나. 그 참 우리 손녀딸이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. 자 이거 쿠키 하나 먹을래? 저 쿠키 엄청 좋아하는데. 소리야 얼른 가야지. 이제 유치원 가야지.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. 이거 우리 집에서 그 직접 구운 쿠키라서 그 괜찮은데. 그 참 나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엄마. 할머니랑은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란다. 착하자 소리야. 그 참 그 할 수 없구만. 그 참 귀엽게 생겼단 말이야. 우리 손녀랑 아주 똑 닮았어. 그러면 요 지역도 한번 쓸어볼까나. 자 할머니다. 할머니 안녕하세요. 안녕. 우리 손녀랑 나이도 비슷하게 생겼구만. 할머니 여기 매일매일 쓸어주시던데 진짜 감사합니다. 우리도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. 놀고 싶어? 이게 노는 걸로 보였구나. 참 너희들도 이 쿠키 하나씩 먹어. 이거 할미가 직접 만든 쿠키요. 역시 할머니 진짜 친절하시고 완전 최고다. 진짜 할머니 완전 좋아. 우리 할머니였으면 좋겠다. 그런 말 하지 마라. 너희 할머니가 섭섭해 하실지도 몰라. 그러면은 그 내일도 또 보자 아가야. 참 이거 쓸 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그 애들이랑 많이 못 놀겠구만. 그 평소에 저 병아리들이랑 노는 것도 정말 재밌는데 말이야. 내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. 소리야, 유치원 갔다 왔으니까 얼른 숙제해야지. 나 조금만 쉬면 안 돼요? 조금 힘든데. 아니 유치원에서 뭘 했다고 힘들어. 아직 저녁도 안 됐는데 얼른 숙제해. 나 그 할머니랑 놀고 싶은데 내 친구들은 할머니한테 쿠키도 받고 그랬대. 너 또 그 청소부 할머니 얘기하는 거니? 아유 정말 이 동네 애들은 왜 그렇게 그 청소부 할머니를 좋아하나 몰라. 그 할머니랑 절대로 친하게 지내지 마. 뭔가 수상해. 아니야 그 할머니 나쁜 사람 아닌데 되게 잘해주는데. 엄마 말 들어. 앞으로는 그 할머니랑 말도 하지 마. 항상 이렇게 일을 끝내고 오면 참 뿌듯하단 말이야. 할머니. 무슨 소리? 소리야. 나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가면 안 돼요? 그래서 이 할미를 여기까지 따라온 게야. 아주 먼 길을 왔구만. 그나저나 너희 어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그 참. 우리 엄마한테는 전화하면 되는데. 그래 일단 할미 집 가서 몸 좀 녹이고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. 소리야 얼른 들어와. 아이고 참 그 깜짝 놀랐네. 언제부터 따라온 거야. 소리야 자 여기다 얼른 들어와. 아이고 참 난감하구만. 할머니 집 엄청 크다. 우리 집이 좀 크긴 크지. 아, 일단 내 가족들한테 너를 소개시켜줘야 되겠어. 내가 맨날 청소하던 동네에 있는 그 꼬마 아이야. 인사해 소리라고 하고. 아유 엄마 오늘은 좀 일하지 말고 쉬시지. 그 집에 있으면 뭐해. 하도 심심해서 오늘도 나갔지.
으이 그나저나 우리 손녀딸 예진이 그 참 낯설지. 예진이한테 친구가 생겼구만. 근데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 그치 예진아. 할머니 얘는 누구야? 으이 할미가 청소하는 동네에 사는 소리라는 아이야. 이왕 놀러왔으니까 그 참 재밌게 놀아봐. 우와 신기하다. 나한테 친구가 생겼네. 안녕 나는 예진이라고 해. 안녕 예진아. 와 진짜 신기하다. 엄마 볼수록 닮았어. 꼭 쌍둥이 같다 그치? 아 그때가 생각나네. 사실 나도 처음 소리를 보자마자 그 생각이 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은 잊어버리고 일단 소리랑 예진이 간식 좀 줘야 되겠어. 아유 소리랑 예진이가 아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둘이 친하게 지내. 소리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이마도 뜨거운 것 같고 소리 땀도 엄청 많이 나. 어 그러게 소리야 어디 아픈 거야?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지? 어 엄마 소리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도대체? 그 어떻게 된 일이야? 아이고 소리야 일어나봐.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얼른 병원부터 가야 되겠어.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소리? 하여튼 내가 저 할머니랑 놀지 말라고 했었는데. 아이고 소리 어머니 미안하게 됐어요. 소리가 내 뒤를 따라오는 걸 몰라가지고 참. 딸 가진 엄마로서 저도 알아요.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. 그나저나 소리는 어떤가요 선생님? 아 그게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이 있는데. 왜 이상한 사실이라니 그게 뭔데요? 병원 기록이 좀 이상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소리라는 아이가 할머님 손녀인 것 같습니다. 으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소리가 내 손녀라니. 아니 내 손녀는 예진이. 으이 그러면. 아니 그러면 3년 전에. 쌍둥이 낳느라 아주 고생했어 우리 딸. 그 나중에 이름은 뭐라고 지을지가 고민이네. 그 나는 일단 한 명은 그 예진이가 좋은데 어때? 오 엄마 예진이 괜찮은데? 한 명은 또 뭐라고 짓지? 예린이라고 질까? 저기 충격받지 말고 들어주세요. 우리 간호사님이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 본데. 그게 그 한 아이가 그만 목숨을. 그게 무슨 말이야? 그 제대로 얘기를 해줘봐요. 그만 신생아실에서 갑자기 숨을 안 쉬더니 그렇게 됐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아니 무슨 말이에요? 그러면 지금 우리 딸이.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야 그게. 제가 분명히 잘 보고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될지는 상상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다 제가 못난 탓이에요. 제가 간호사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. 이건 전적으로 저희 병원의 탓입니다.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. 아니 그럼 당신들이 소리네 진짜 가족이었단 말이에요? 아니 그러면 그 당신은 어떻게 소리를. 사실 3년 전에 우리 집 앞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이 아이가 있었거든요. 도저히 그냥 냅둘 수는 없어서 집에 데리고 왔다가 키우게 됐습니다. 아니 그러면 소리가 내 딸이고 예진이랑 쌍둥이였던 그 아이였단 말이야?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. 아이고야 그동안 그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. 아이고 참 그 소리야 고생 많았다. 그리고 그 소리 예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동안 아이를 잊지 못하고 지냈었는데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아니 이럴 수가. 제가 더 감사합니다. 사실 소리 키우면서 나중에 원망 듣기 싫어서 최대한 공부도 많이 시키고 그랬었는데 괜히 미안해지네요. 이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병원의 책임입니다. 병원 쪽에서 모든 원하시는 보상 다 해드리겠습니다. 그 어떤 보상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겠지만. 나한테 쌍둥이가 있었어?